발달 장애인은 다양한 쓰기를 합니다. 문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글자의 모양을 변형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쓰기를 흉내내기도 하고 쓰는 행동 자체를 반복하며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쓰기를 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움직임으로 세상을 넓혀갑니다. 글자 블럭은 발달장애인의 쓰기 활동에 즐거움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글자를 익히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행동을 통해 표현의 범위를 넓힙니다. 글자를 아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조립하고 해체하며 재미를 주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쌓기 놀이 등을 통해 글자와 친해져 봅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글자들로 문자를 통한 표현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한글은 위치에 따라 자음과 모음의 모양새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의 자음과 모음, 문장 부호들로 글자 조합과 그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글자를 손으로 만져보며 형태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글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글자를 쓰는 행동과 직접 쌓아 올리는 행동이 맞물려 드러날 수 있도록 고안된 글자 블럭입니다. 블럭에 원하는 글자를 직접 쓰고 해당 블럭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활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히 큰 사이즈로 제작되어 자신이 쓴 글자들을 직접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며 공간감을 느끼고 놀이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한 상상력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저마다의 개성과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다채롭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소통하는 상상력. 발달장애인이 안정감을 느껴 좋은 감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성하는 상상력. 유연한 상상력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일상을 넓히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둘레로 변모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